5월 20일 부활 제7주간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되어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는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는 정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21절에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오신 최고의 목표예요.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여섯 가지의 당신의 삶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 생각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생각.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마음은요, 두 가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온유와 겸손은 근본적으로는 마음에서 토대를 두는 거예요. 아무리 행동을 해도 마음으로부터 그 행동을 부정하면은 행동이 아니죠. 마음이 아니죠.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용서의 메커니즘이 복잡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용서고요. 그런 의미의 용서는 자비와 연결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행동은 사랑, 체리티, 까리타스, 희생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긍정하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늘 기도하셨고,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은 다 동의하지 않겠는가? 일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과, 그렇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일치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일치를 위해서 칭찬하고 긍정하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생각, 모든 이 목표,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적으로 나가는 상호애, 상호일치, 상호협력, 시너지 사랑, 시너지 애,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일치를 우리가 많이 선언하고 일치를 많이 얘기하죠. 통일도 일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디서 그런 일치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일치를 향해 갈 수가 있을까? 알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섯 가지 온유한 마음과 그렇죠? 아까 겸손한 마음, 용서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긍정하고 칭찬하면 일치라는 선물들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서 나가는 거죠. 보편적인 일치가 최고의 일치이죠, 분명히. 하지만 이 일치는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 도달하기가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달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때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일치를 위해서. 또는 독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권위로 밀어붙이고요. 일치는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일치는 뭐냐? 아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니까 우정과 자유에서 이 일치는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관계 안에서 일치가 탄생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즐거움의 우정. 다시 말하면 즐거움에 의한 우정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즐거움이 끝나면 우정도 마감이 되죠. 또 이익을 통한 우정, 벗들 사이에. 그러나 이익이 끊어지면 또 우정도 끊어지게 돼서 여러분 우리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그래서 세 번째의 우정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으로 부르지 않고 벗으로 부르겠다 하는 예수님의 우정, 이 사랑으로, 이 애덕으로 우정을 갈수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하신 애덕으로 인한 우정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긍정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우정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영원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도달할 일치의 모습이죠. 까리따스만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이 일치 영성. 일치 영성이 바로 우리 여러 이제 신심사도직이 있지만 포콜라레 끼아르 루빅이 이제 창설한 포콜라레 운동이 있죠. 일치 영성이에요. 그분의 영성을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참 좋은 영성. 예,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좀 간지러운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정말 그 영성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영성이에요. 여러분, 포콜라레 운동 기회되면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일치 영성, 오늘 이 복음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능력을 살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아 보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획일적이고 표면적인 일치는 많이 보이지만 형식적이고요. 사랑 안에 한 가족으로 삼위일체 안에서 한 일치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 삼위가 하나라고 하는 이 일치, 이런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 사랑을 닮을 때 가능하고 하느님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 안에서의 힘, 여러분들. 강복드리겠습니다. 일치 영성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대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저도 여러분 모두와 하나가 되는 내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일치의 영성을 축복하면서 청해드립니다. 공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일치 영성으로 축복하소서. 아멘.